내가 고등학생이었을 때 우리 가족은 총 9명이서 단독주택에 살고 있었다. 당연히 아침 7시 전후에서는 화장실에 줄이 쫙 늘어서곤 했다. 어느 날 저녁 식사 때 아버지께서 기묘한 이야기를 꺼냈다. 오늘 아침에 말이다. 화장실에 불이 켜져 있길래 안에 누가 있냐고 물어봤거든. 그랬더니 있어 라고 대답하더라고. 가족들은 모두 그 이야기를 흥미롭게 듣고 있었다. 근데 그게 말이다. 네 목소리인지 아님 네 동생 목소리인지 잘 모르겠어서 누구냐고 다시 물어봤는데 이번엔 대답이 없지 뭐냐. 뭔가 기분이 쎄해서 문을 한번 열어보니까 안엔 아무도 없고 이 등골이 오싹하더라니까. 에, 아빠 그게 뭐예요? 잘못 들은 거겠죠. 뭐 옆집 강아지 소리나 그런 거 듣고 잠깐 착각하신 거 아니에요? 나를 포함한 가족들은 다들 적당히 흘려듣고 말았다. 그리고 며칠 뒤 아침 화장실에 가려고 나왔는데 화장실에 불이 벌써 켜져 있었다. 저 안에 누구 있어? 나 급한데. 내가 묻자 신문지를 부스럭거리며 넘기는 소리와 함께 오냐 하는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. 한참 바쁠 시간에 화장실에서 한가하게 신문을 읽고 계시나 싶어 마음이 급해졌다. 아, 아빠, 이 시간에 그렇게 늦장 부리시면 어떡해요. 아, 빨리 나와요. 난 그렇게 소리치며 당연히 잠겨있을 문고리를 잡아당겼다. 하지만 문은 그대로 열렸고 열린 문 안으로 보이는 화장실엔 아무도 없었다. 뭐야 이게. 기분이 나빴지만 아침이라 바빴기에 용변을 보고 학교로 갔다. 그리고 그날 저녁 식사 때 아침에 있었던 일을 말하자 여동생은 자기도 분명 들었다고 이야기했다. 가족의 목소리를 흉내내는 화장실 안에 무언가. 아침 해가 높이 떠 있더라도 무서운 것은 변함이 없는 모양이었다.